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팬텀 100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딱 3000쯤 되네. 잘못 눌렀다. 아이, 모르고 아니오를 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얘를 눌러버렸네. 아, 100층이 어렵나? 91층부터 굉장히 빡세다고 저도 들어가지고, 제가 해봤을 때도 좀 빡세 보이긴 하더라고. 100층을 깨게 되면은 이제 100층에서 주는 다른 것이 있는데요. 와, 잘 안 깨진다. 못 깨겠는데. 안 깨지기 시작하는데? 차이 보소. 잘 안 깨지는 게 느껴진다. 오케이, 한참 깼군요. 또 너무 어려우지나? 별로 안 어렵나? 갈 것 같다? 와, 나도 마스터 얻는 건가? 갑자기 95층 때 엄청 빡센 거 아니야? 여기서 아이템을 쓰자. 오케이. 무릎은 말렙 찍고 나온거? 더 빡세진 것 같은데? 95층 오니까? 아니야, 그냥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가? 아, 처음으로 100층 저도 한번 가보나요? 아따이 미안, 한번 소환을 줘야 되겠구만. 96부터 확 올려지는 거 아니야? 안 깨져. 진짜 안 깨져. 진짜 안 깨진다. 아니까? 아, 기분 탓인가? 진짜 안 깨지는 느낌이었는데? 아닌가? 기분 탓이었나요? 딱 봐도 잘 안 깨지는 것 같은데? 그죠?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딱 봐도 잘 안 깨지는 느낌인데? 아! 파이널 컷을 안 쳐서 그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파이널 컷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아니네. 그냥 어려운 거네? 아이템 써야겠는데? 아니, 어려워졌어. 올라갔어.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었어.
와 진짜 안 깨진다. 기본이 아니라 진짜 어려워졌네. 안 깨지는 게 느껴지니까 아 겨우 깼다. 나는 진짜 기본 탓인 줄 알았는데 어려워졌어. 진짜 안 깨지네. 계속 어려워지는 건가? 와, 안 깨져, 안 깨져. 스킬 써야 되겠다. 억지로 올라가 봐야 되겠는데? 계속 어려워지나 보다? 안 깨지네, 안 깨져. 계속 어려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깨지네. 억지로 올라가야지. 벗었어. 100층 가나요? 이거 도전은 90층 해야 되겠다. 1K 할 때는. 오호, 오호! 안 깨진다. 어, 깼다. 드림브레이커 100층이 도전에 성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101층은 더 어렵나? 와, 몬스터도 안 죽어. 몬스터도 안 죽어. 야, 안 깨진다, 안 깨져, 와. 안 깨져, 안 깨져. 와. 드디어 깼다, 드디어 깼어, 와, 씨. 몬스터도 안 죽는다, 몬스터도. 몬스터가 보스급이야. 야. 장난 아니네요. 드림브레이커 100층의 훈장을 받습니다. 마스터 드림브레이커. 마스터가 된 자유가 받는 것인데요. 마스터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아야 되는 건가? 아, 이런 게 옆쪽에 있었구나. 자, 10층에부터 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지요. 60, 50, 40, 30. 이건 100층이고. 90, 80, 70. 아, 30이 기본인가 보군요. 나 한 번도 받은 기억이 없는데? 올테 3에서 4, 5, 6, 7, 8, 90. 90은 어딨냐? 아, 여기 있구나. 아, 10으로 올라가는군요. 어쨌든, 마스터 드림 브레이커를 따보았는데, 마스터 브레인 브레이커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가 이제, 훈장을 끼게 되죠. 마스터 드림보다, 아, 이 폴로가 더 좋네요. 마스터 브레인 브레이커보다 폴로가 더 좋아요. 폴로가 올테 15에 공마 10인데. 올테 15에 공마 3이니까. 이것으로 드림 브레이커 100층까지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